오늘은 수요 세미나 제 8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8차를 진행하는 가운데 제목은 은혜와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또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 능력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사랑하는 청취자들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 이 은혜로운 말씀을 함께하여 주시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행위. 모든 종교는 행위를 주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항상 따라가는 것이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행위가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어떤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 은혜에 대한 우리 용어를 좀 생각해 보면 은혜은자, 은혜해자,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 또한 그리스 헬라어 말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또 행위는 헬라어로 에르곤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도대체 은혜란 말이 무엇인가 하는 게 사전에 보면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을 말한다. 또 행위는 뭐냐? 사람의 내면적인 정신작용이 외면적인 신체의 활동으로 실행한 것을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뭐냐면 은혜는 상대방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신세요 또한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 사람은 전혀 헤엄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저 바다 가운데 빠져버렸어요. 헤엄을 못 쳐서 그 허덕이는 이러한 광경을 누가 봤냐면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원해 냈습니다. 구출했습니다. 그 사람은 생명의 은인이 된 것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는 전적인 기독교의 용어입니다. 어떤 종교에서 이런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뭔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이죠. 그래서 개역 개정에 보면 여기 개역 개정 사판이라는 것은
개혁 개정이 나오고 지금 네 번째까지 출판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일을 하는 우리 동역자로 또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헛되이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어떠한 행위가 없다면 은혜에 대한 행위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안 된다는 말이죠. 흠정역 성경은 그런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표준사회번역 성경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권면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말 성경에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간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조의 은혜와 행위. 자, 하나님의 창조와 은혜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흠정역 성경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표준 새번역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말 성경에도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했다고요?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를 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천지 창조가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했다. 그러니까 흠정역 성경은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준 새번역도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 조금 좀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문제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말하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남자만 만들었다면 어떻게 돼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에 동성연애자들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혀요. 아니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어?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게 남자 여자를 만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남자와 여자로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엘로힘인데 바로 복수입니다. 복수. 이게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동물이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사람을 고등동물로 여깁니다. 고등동물. 그래서 그들은 동물 취급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을 짐승화 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5장 2절을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여기 만약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호랑이라 그랬더라 하면 이게 문제가 생기죠. 호랑이라고 그랬으면 아 용이라 그랬어도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사람이라 했습니다. 사람.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아담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담. 응? 아담이라는 말. 그래서 킹제임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 부르시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아담보다는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을 창조하시는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수거든요. 복수. 복수. 그들의 이름을 복수로 말해놓고 단수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 부르시는 것이 맞다 그 말이에요. 복수로 말을 해야죠. 자, 표준 세번역 성경도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라. 우리말 성경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는 것이 엄청난 은혜예요. 만약에 남자만 있었으면 이 세상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만드는 거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부부가 남편과 와이프가 있는 거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창조의 만상을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만상.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만상. 세상 창조의 모든 거 하나님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 모든 만상을 이끌어내. 다 나타나 보여주었어요. 그의 권세가 크다. 그의 능력이 강하다. 하나도 빠짐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빠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에 하나도 빠짐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우리 인간이 만든 거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 하나님 작품. 흠전역 성경도 뭐 그분께서 수요대로 그들의 군대를 여기는 군대라고 해서 군대. 예? 이끌어내시고 자신의 큰 능력으로 그것들을 모두를 이름대로 부르셨다. 표준 세번역은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워 불러냈다. 천체, 하늘에 있는 뭐 별, 해, 모든 천체 수요를 세워 불러내신다. 그는 능력이 많은 힘이 세서서 우리말 성경에도 그분은 별자리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었다. 이게 번역 성경을 보다 보면요 아주 재미가 있어요. 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됐고 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근원은 같은 거인데 이 단어상 문제가 있죠. 그러나 바로 하나님은 삼라만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 이 모든 창조가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내가 노력해서 이 세상을 만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빛, 어두움, 평안, 재앙,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라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왜?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요? 빛,
여러분들이 빛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어? 어두움, 어두움도 밤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평안, 평안. 우리가 참 평안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데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재앙, 재앙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고요. 모든 것에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음정역 성경도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한다. 표준 성경도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평안도 주고 재앙도 일으킨다. 우리말 성경도 빛도 지었고 어둠도 만들었으며 평화도 만들었고 재앙도 창조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세상의 움직임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마귀가 지가 스스로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거예요. 마귀가 스스로 자기가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예수님 발바닥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뭐 발부둥 쳐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빛도 어두움도 평안도 재앙도 다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채찍질을 합니다. 재앙을 내립니다. 그럴 때 그들이 회개하고 또 돌아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킹제임스 성경도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표준사회번역 성경도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말 성경도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아, 할렐루야. 그리고 아니 내가 생기기 전에 내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 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예요. 주권이에요. 만물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이죠.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킹제임스 성경도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표준 세번역도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다. 우리말 성경에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창조됐기 때문이다. 만물이 하늘로 인해 아들로 인해 창조됐고 아들을 위해 창조됐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세상이 창조되었다. 거기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다.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죠.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 예?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왕국 킹덤 오브 갓 그 세계를 어떻게 간다 이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창조된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내 짐승과 24장로들이 찬양을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 만물이 이 세상이 누구의 뜻대로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어요. 유인공 목사의 뜻대로 만들지 않았어요. 만약에 유인공 목사 뜻대로 만들었으면요, 이 세상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만들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흠정역 성경,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다. 표준역판 세번역도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우리말 성경도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와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아담이 하나님 보고 나 만들어, 나 사람 만들어 주시오. 하나님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아담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었어요. 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가복음 3장 38절을 봅시다. 그의 에노스요, 그 이는 셋이요, 그 이는 아담이요, 그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담 위에 누구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흠정역 성경도 바로 게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표준 세번역도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우리말 성경도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개역 개정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빠져버렸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받았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지. 아담이 내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거 없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니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한 누구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성령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흠정역 성경도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받는데요. 나중에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자, 표준 세번역도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런 특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세요. 누구의 뜻대로? 아담이 누구의 뜻대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만들었어요. 여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혈통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 앞에 태어날 때, 아버지 어머니, 나 참 이 세상에서 최고 멋진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태어나기 전에 아무것도 몰라. 태어나고 나서도 그때도 몰라. 나중에 커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호적 올리고 그때서 아버지 어머니 자식인 줄 알아. 혈통을 헌전역 성경을 보면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표준 성경도 바로 하나님에게서 났다. 우리 말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 뜻은 여기 내 뜻은 하나도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뜻이 여기에 삽입됐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 아무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님으로 태어나죠.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님으로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어요. 마귀의 자녀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자격이 안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내가 진정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 내게 말한 누구든지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것을 이제 봅시다.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 사람은 다 영이 있습니다. 그 영과 더불어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대요. 증언이란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알려준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표준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한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여기 우리말은 증거라고 해서 증거가 아니에요. 증언이에요. 증언.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됐다.
하나님이 여기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흠정역 성경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말씀입니다. 영존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 세번역 개정판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습니다. 우리말 성경도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게 됐으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 모든 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죠. 자, 아까도 내가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라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킹제임성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표준 성경도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 환히 드러난다. 우리말 성경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걸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의의를 행하지 않으면 저 이 의의라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의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하나님의 의의, 그분의 죄 없으시고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들의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의 의의를. 그분의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 없으신 그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의의를 믿는 그 사람이 의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의의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이죠.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는 엄청난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했잖아요. 원수까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을 안 하느냐면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아요. 무슨 죄를 짓지 않느냐? 미워하는 죄를 짓지 않아요. 살인죄를 짓지 않아요. 그런데 원수를 갚으면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을 수 없고 마귀 자녀들은 원수를 갚아요. 그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죄를 짓지 않느냐,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 자녀가 있어요. 마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와 행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요. 이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세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령님으로 태어난 사람은 무엇과 같다고요?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님으로 태어난 자는 이와 같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와 행위가 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내 행위로 부름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죠.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노아에 찾아와서 이르시되, 그렇죠? 또 흠정의 성경도 노아에게 이르시되, 예? 표준 번역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노아를 부르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말씀하는 거가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가. 흠정역 성경에도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 친척과 아버지를 나와 내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표준 새 번역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다. 우리말 성경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세 번역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말 성경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 이건 율법이 오기 전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바로 바울이 말씀한 내용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우리말 성경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할렐루야.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모세가 나이 40살 전에 이제 궁궐에서 히브리 백성들을 위해서 뭐 좀 하려고 그랬어. 그러다가 살인자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가지고 이제 미디안 땅에서 거기서 참 40년을 또 세월을 해서 나이 80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나이 80에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옛날 궁궐에 있을 때는 자기가 해보려고 그랬어.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것, 부르신 것.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표준 세 번역도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죠.
우리말 성경도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어요. 똑같은 내용. 모든 대언자들을 하나님 부르셨어요. 모든 대언자, 뭐 이제 개역 성경 선지자라고 하는데 선지자가 아닙니다. 대언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어. 통일 왕국 시대 보세요. 사무엘, 나단, 갓, 아이야. 분열 왕국 시대도 이또, 스마야, 이사, 이사랴. 하나니, 예후, 아하사엘, 엘리에셀, 엘리야, 스가랴, 요엘, 이사야, 미가, 나움, 하박고, 아두둔, 홀다, 스바냐, 예레미야, 아이야, 무명도 있죠. 미가야, 엘리야, 호세야, 아모스, 요나, 오데. 많죠? 포로 시대에도 에스겔, 오바댜, 예레미야, 다니엘을 불렀죠. 귀환 시대에도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불렀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자기네들이 일하겠다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을 다 불러내서 그 시대의 대언자로 쓰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자 이들을 대언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죠.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누가 불렀다고요?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른 거예요. 열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고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요. 그분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사. 부르사. 그럼 뭐하게? 그들에게 부정한 영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내쫓고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열두 제자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통해서 일하기 위한 목적이죠. 새 번역도 예수의 열두자, 열두 제자.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고 우리말 성경도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어.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로마서 1장 1절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 아니 바울이 언제 사게 사도 되고 싶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다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 구별되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말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기가 사도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셔서 누구가 누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지옥으로 보내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가서 부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 믿게 된 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찾아와서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기 지금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사도, 이 사도 열두 제자가 있고 사도가 있어요. 그 열두 제자도 사도라 그래요. 그런데 구분이 돼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좀 이상스럽게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열두 사도는 예수님이 정한 거예요. 거기서 변동이 없어. 그것을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예, 가룟 유다가 죽었어. 자살해서. 그래서 세운 거기에 대신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마띠아입니다. 마띠아. 왜 마띠아를 세웠어요? 열둘 중에 한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열둘을 채워야 돼. 그게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예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 열두 제자에 속한 사도가 아니요.
사도라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신 거예요. 사도로 부르신 거지. 열두 제자의 똑같은 그런 사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달라요. 그 이제 논쟁도 많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사도로. 열두 제자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뭘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로, 성도가 뭔 줄 아십니까?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예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절대로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왜? 거룩한 아들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정판, 표준 세번역 개정판도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이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에? 자, 종이라도 그리스도 주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 그래요. 자유. 이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예.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적으로 마귀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리스도의 종이 된 거예요. 예. 자유인이 된 거예요. 세번역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리스도 노예가 됐다는 거죠. 이게 소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의 종이요. 종은요. 예?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순종해야 돼. 우리 기독교 용어에 있어서 충성이라는 말이 있고 순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충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건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순종.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게 순종이지 충성이 아니에요. 왜?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줄 때 순종을 하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내가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원수를 갚지 말고 축복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라.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축복하라. 이게 원수를 축복하라는 거, 축복하라. 축복. 그 사람을 복받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축복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상대해서 내가 그 사람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축복이에요.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악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느냐?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상속받게. 예?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을 빌어주십시오. 표준성경에는 복을 상속받게 한다. 도리어 축복하세요. 이는 여러분이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유업으로 나왔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 요한계시록 17장 24.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여.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로 이기리로다. 그와 함께, 그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니라. 왜?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와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신다. 그분은 주들의 주시요 왕들의 주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입니다. 만주의 주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다. 할렐루야. 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신실한 자들이래요. 감히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다. 자, 오늘은 1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거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가겠어요. 그래서 2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믿음과 은혜와 행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부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 창조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이 모든 창조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함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마귀에게 이끌려 세상 향락에 죄악에 빠져서 헤맬 때가 있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죄 많은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해 주시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1부 여기서 마치고 또 2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주신 말씀 위에 늘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